한상혁 방통위원장 예,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도 서면으로 하고 있고 방통위가 식물부처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책임 통감하십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봐서 한상혁 위원장의 죄책은 명키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개월 남았는데 이런 뭐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거꾸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져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국민감사청부에서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하고 특히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MBC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자시해서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 옆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직되신 지 한 달 됐나요? 5월 말이니까 이제 두 달 됐죠. 두 달. 아, 그래요? 임기도 끝났어요, 이제요. 아, 원래 7월 말인가요? 네, 예, 예. 아, 두 달 남겨놓고 면직 처리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쉬고 계십니까? 어떡하십니까? 충전하고 계십니까? 뭐, 복잡하죠. 그 아, 재판도 왜? 진행되는 아, 것들도 있구나. 있고. 아.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소당해 있죠? 네, 예, 예, 재판 중입니다. 예. 아, 아직 1심 재판은 안 열렸습니까? 한번 했고요. 했어요? 예, 예 한번 그 6월 말에 한번 했고 8월 달에 2회 재판 기일이 잡혀 있어요. 아, 범죄 혐의가 뭡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점수 수정 사실. 그러니까 TV 조선. 예, 점수 수정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 결국은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가까이 방통위원장의 지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아, 미치겠네, 그 발언?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수사 결과, 기소된 내용은, 그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정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재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원래 패턴이, 예. 처음에 감사원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압색 들어가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일들이 사행됐던 거예요? 사실 그 TV조선 문제가 그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아, 왜요? 아니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네. 거고 그랬는데 6월 달인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작년 6월이요? 예, 예. 6월에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네. TV조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 그거 뭐 그 당시 뭐 수정 사실 얘기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 기간 내에 저희가 채점한 점수를 수정을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 이런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게 9월 달 되니까 이제 네.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네. 결국 5월 달쯤 올해 5월 달쯤 기소를 하게 됐죠. 예. 그럼 방통위 직원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가요?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당했었죠? 압수수색은 많이 했고요.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구속된 분들은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요? 그분들이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중대 범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직 처분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심사가 그 합숙 심사로 한 5일, 그 4, 5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네. 최종 마지막 그 최종 회의에서는 네. 점수와 무관하게 네. 이 특허 사업자 아닙니까? 예. 중편이든 지상파든 이 특별한 그 방송 사업을 운영할 권한을
정부가 부여를 해준 건데 네. 그러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라라는 조건 이런 것들을 부관을 붙여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조건부 재승인, 뭐 점수가 미달돼서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네. 공적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니까 예.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 뭐랄까 조건들은 이행을 해라라고 하게 되죠. 아.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위로 짐작컨대는 네. 그 마지막 회의에서 심사위원장님이 이런 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그 방통위로 보낼 의견서를 작성을 하죠. 그 과정에는 어느 사업자에게는 어떤 조건을 부과를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심사위원장이 대략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의 분위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수준이다. 네, 예, 예. 근데 그건 통상적인 거고.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방통위원회라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위원장님께서 예. 방통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위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이거 좀 얘기 좀 먼저 하죠. 방송통신위원회는 네. 그 성격을 보자면은 네. 규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기관입니다. 아, 그래요? 방송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제라는 게 네. 단순히 규제가 아니고 네. 한쪽 측면에서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허 사업자로인 방송 사업자가 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업자들한테 맡겨놨을 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 내용이 결정이 되고 보도 내용이 결정이 되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방통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하고 규제의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방송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네.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영역 간 구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방송이 구분이 없어졌죠. 지금 뭐 이 프로그램도 네.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고 네. 있는 거니까 종전에는 방송이라는 그 명칭과 형식을 가지고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런 그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규제 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 두 가지 요구들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중요하죠. 일단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아하겠지만 네. 자꾸 간섭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그치. 이런 걸 싫어하게 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이런 기구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제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장 한 사람, 예, 그다음에 위원들 4명. 그렇게. 4명. 그리고 그것도 각 정당에서 정당 내지는 이 국민들의 투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들이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법에 정한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하거나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이른바 합의제 정신으로 이 규제의 틀을 만들어내고 유지시켜 나가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정치적 탄압 도구라든가 그런 거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것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죠. 제도의 네. 성격상. 네. 그리고 또 뭐 저는 상충된다고 보진 않지만은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네. 대통령의 그 인사권하고 그 합의제 기구라는 뭐 이런 거 좀 그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적어도 다수결이나 이런 부분의 제약이나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미디어의 미래, 언론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는 좀 여야 구분 없이 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합의제 정신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근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방송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뭐 압수수색도 받으시고 뭐 저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도 받았잖아요, 우리 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갖고 했는데 하여튼까지 기소당해서 재판 중이시라고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런 생각 드는데 예. 자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두 달 남겨놓고서 이건 임기가 보장된 직이라 그러던데요. 예, 예. 왜 두 달 남겨놓고서 위원장님을 면직 대통령실에서 면직 처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에 법이나 헌법과 법률에 임기를 보장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선출 권력은 계속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는데 그게 계속 따라가지 않고 뭔가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그 측면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임기를 보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임기 보장 문제는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계속 바꾸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정치 권력이 교체되면은 선출 권력이 교체되면은 이런 임기제 기관들이 어떻게든지 변화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방송 통신위원회는 이 방송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게 언론이고 미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필요성을 더 느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예. 과거 MB정권 때 최시중 위원장이 예.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예.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에서 장악하면 뭐 언론을 주물럭주물럭 아까 규제위원 규제기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네. 분들 KBS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MBC 그리고 EBS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를 하진 않지만 네. 어찌됐거나 그 보도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YTN 연합뉴스 그리고 네. 그 중천 채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나름 그 법과 제도의 규율을 받는 데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 그 재심사 3년마다 재심사를 받죠, 중편 재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뿐만이 아니고 그 방송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네,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질 때 예. 이걸 왜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재난방송. 이거 돈 안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장애인 방송.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요즘 우리들 뭐 대하사극 보기 힘들잖아요. 네.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결국은 공영방송에 해줘야 되고 아.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정책의 방향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니까요. 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측면. 아. 상당히 방통위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면서 방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전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게 비단 뭐 그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종합편성 채널도 그렇고 보도 네. 채널도 그렇고 재난 상황에서 지금 더더위 때문에 거의 준 재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때 국민들에게 대응 요령을 즉각 알리고 예를 들어서 폭염 경보 특보가 나왔을 때 바로 알리고 하는 일들을 방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했으면은. 방송사가 특별히 그렇지. 인력이나 비용을 써가면서 그런 일을 할 그렇지. 수가 없죠. 할 리가 없죠. 아, 그 장사 안 되니까 안 해. 예,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 방통위원회고 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재임하는 중안에도 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방송 접근권. 그러니까 그분들은 화면이 안 보이거나 들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 공적 재원을 가지고 공영방송에서라도 좀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강구해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 예. 결국 이제 국가의 전파를 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규제하고 전파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그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런 부분 전파는 안 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특허를 네. 정부가 부여를 하잖아요. 아. 사업권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업권을 부여받고 독점적 사업을 사업권을 유지를 하는 만큼 네. 이런 정도의 공적 책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개인 커리어를 좀 제가 쭉 싶은데 예. 뭐 정당이나 정치하셨어요 전에? 저는 정당에 몸담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변호사 활동만 하신 겁니까? 예, 변호사를 하면서 네. 그 미디어 쪽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그 방송사나 언론사들의 자문을 아. 좀 했었고 뭐 시민사회 단체인 그 민원연 활동도 해왔었죠.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래서 방통위원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예, 예. 정치인이 아닌 예, 방통이라는 예. 것이 객관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되니까 예, 예. 뭐 적격이다 그런 판단을 했겠죠. 청문회 통과하신 뭐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예, 아니니까 인정하신 분들이 하셨습니다. 예, 예. 청문회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었죠. 당시에 통과하실 때 뭐 제2의 조국이라는 아니 방송계의 조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정당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말이에요. 없고 단지 시민사회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편향성의 잣대를 들이댔단 말입니다.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방통위에 들어가신 분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수가 네.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잣대로 보면은 그 잣대로 보면은 누가 더 편파적이고 누가 더 정파적인가 이런 얘기는 저 개인적인 항변으로 제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지금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한상혁 전 위원장께서 방송 장악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장악의 장본인으로 역할을 하셨습니까? 방송 장악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방송을 장악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특정 방송사의 논조가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V조선 유쾌하게 딱 승인시켜줘야 되는데 그 계속 아니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 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게 TV조선 문제인데요. 네. TV조선이 그 결과로 장악이 됐다면은 뭐 그 결과는 누구 그 다들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방송 장악하려고 하면 의도가 방송에 의도가 계속 쓰면 지금 뭐 그 이제 기소된 내용이 달랐겠지 완전히. 그렇죠. 네. 그 1년 가까이를 네. 지시했다는 진술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좀 못했다고 봅니다. 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지금 현재의 공소 사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런 일을 알고도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또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뭐 다투고 해야 될 일이지만 네. 이제 기소된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예.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건 다른 구도죠. 예. 재판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예. 발언도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동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이동관 내정자가 처음에 그 기자들 만나서 일성이 방송은 장악돼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어? 그 동아일보 출신 아니에요 그 사람? 예, 예.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일부 언론이 하여튼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상당 기간지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언론이 기관지가 되면 안 되죠. 당연한 네.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의 방향이 현재의 어느 언론사가 그런 언론사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 같으면은 뭐 어디가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네. 모든 방송사를 뭐 특정되지 않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지칭을 하면서 공산당 언론이다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차라리 진짜 문제가 있는 언론사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송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저는 이 그게 정치권이 됐든 네. 아니면
그 자본 권력이 됐든 아니면 노동 권력이 됐든 네. 힘이 있는 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게 본연의 태도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를 하시거나 뭔가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언론이 불편하겠죠. 그것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그 과정에서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이 부딪히고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 환경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네. 그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 네. 그리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주 일부 방송, 일부 언론의 비판적 태도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공산당으로 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생각, 공산당으로 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일반적인 워딩이지만 예. 그런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판적 태도야말로 네. 언론이 견제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한 위원장님께서는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여태까지 쭉 했던 활동들을 보셨을 때 방통위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동관이라는 인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했던 뭐 그 언론 탄압이라든가 다 자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했던 거, 현재 대통령 특보라는 문제, 이렇게 된다면 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뭐 누구나 다 공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론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에도 KBS, MBC, YTN, 연합뉴스, 뭐 종편, 싸우리 다 방송이 그러면은 이게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에? 이렇게 되면은 방통위에서 규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과 방송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완전히? 아니, 저는 그걸로 인해서 본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그, 아,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 이,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잘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정치권의 영향력, 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지 할 수 없는 현재 제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 생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를 가지고 그 독립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 그래요? 정치권의 정치권으로부터 이 독립이죠. 정치권으로부터 이 독립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또 나아가면은 이 자본 권력으로부터 이 독립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어찌됐거나 운영을 하고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런 재원을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뭐 휘둘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들더라도 네. 그것만 가지고 그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 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본질적으로는 내적 자율성의 문제다. 그래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가치, 역할, 존재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형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지금 단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적어도 나는 그 외부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때 기본적으로 언론의 독립이라는 게 그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도적 정치를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 뭐 인정하고요. 네.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들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내적 자율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또한
언론인 스스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뭐 요직에 계신 분이나 주요 간부분들 아니면은 기타 주요 요직 부서를 해서 성장하신 네. 언론인, 중견 언론인들이 실제로 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자본 권력과 상당히 밀착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알리냐 사실 아닙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는 게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은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예. 자기들의 생각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맞는 부분들을 뭐 언론기관이든 해서 자리를 주고 경영진의 자리를 주고 뭐 뜻에 맞게 정책적 의지를 펼쳐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부분과 저기 방송이든 언론이든 그 내부에 존재하시는 내부 구성원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타협의 여지가 있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을 네. 그 언론사에 보냈을 때 내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 노조로 대표되는 구성원들의 대표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것들이 되왔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네. 갑자기 그런 뭐 내부의 견제나 협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네. 이게 완전히 그쪽도 이 정파적 이해에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뭐 그 모든 것을 쏟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전혀 그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언론사 내부에서도 소위 진보 보수 내지는 여야 내지는 뭐 기존 경영진과 반대 진영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극단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 노동조합도 제1노조 복수노조가 예, 허용되면서 예. KBS, MBC, YTN에도 예. 사실상 그러한 정치적 경향성에 따른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게 맞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언론사 구성원들의 바램, 의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탄압되고 압박이 와도 그걸 대항해서 싸울 만한 역량들이 안 되는 거군요, 실제로. 아, 뭐 안에 부분들은 열심히 싸우시고 계신데 열심히 그래요? 하고 계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아, 그동안에 니네 언론들 뭐 했는데 뭐 이동관 온다 그래서 그냥 싸운다 그러는데 그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언론이 뭘 했냐, 솔직히. 뭐 보도도 그렇고 뭐 기레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동환 하나 온다고 이제 와서 깃발 들고 그러면서 또 뭐죠? 최민희나 김현우 같은 경우 막 비판하고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야,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아니 힘들죠. 지금 네. 상황에서 예. 그 어찌됐거나 이동관 후보자께서는 네. 저는 뭐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문건은 봤어요. 그 아. MB 정부 때 아, 국정원 뭐죠? 예,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예. 뭐 문건이 있었대요. 내용들이 보면 참담합니다. 그 안에 개인의 성향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놓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또 진행되지 않을까,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절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거죠. 이정도 예, 위원장이 예, 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강행하겠죠? 우리 위원장이 보실 때도? 뭐 현재로서는 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당장 조만간 뭐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도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고 네. 또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무슨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회 하실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가짜뉴스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여튼 뭐 김장겸이라는 전 MBC 사장이 네.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위원장이 뭐 가짜뉴스 판별위원장인가 된다 그러는데 가짜뉴스의 그 실태와 폐해 대책 이런 것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가짜뉴스 폐해는 뭐 이 모든 분들이 공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용이 어떤 게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정반대일 뿐이지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여러 정상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생각은 지속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네. 본질은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통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특정 보도나 특정 표현을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이래서 제 그 뭐랄까 처분을 네. 하고 재단을 하게 되면은 그 본질적으로 그 반대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오보와 오보와 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는 구별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그 오보, 오보는 이미 우리 법 체계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언론피해 구제법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전국권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네. 규정들을 두고 있고 심지어 형법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민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뭐 이런 딱 그 제도적으로 갖춰진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해서 정정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제도적 틀이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 그 뭐야 오보로부터의 국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막아내는 이 균형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면은 그래서 좀 더하자, 뭐 더하거나 제도적 그 보완을 하거나 그게 이제 이른바 나온 게 이제 뭐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얘기였었죠. 예, 예. 근데 그 오보로 인한 책임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지우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네.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언론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른바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예. 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유통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돼버리죠. 네,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코로나 상황에서 맞아요.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네. 그건 결국 이 정부나 전 세계적 방역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뭐 언론사들에게 주문했던 거는 팩트 체크예요. 네.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허위 정보들을 좀 걸러서 팩트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은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국민들이나 피해 보신 분들이 언론 그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든 뭐 이런 운영하는 회사에 네. 대해서. 이건 나와 관련된 일이고 예. 허위 정보기 때문에 이건 좀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팩트체크 넷이라는 그 팩트체크 그 시스템이었는데 네. 뭐 이분 닫았습니다 이미 그래요? 나오고 나서요 바로 닫았어요? 예, 뭐 어차피 운영 주체들도 못하겠다고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못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언론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것들을 정파적으로 이 과잉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언론사를 비롯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맡기면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김장용 전 MBC 사장이 가짜뉴스 무슨 위원을 맡은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일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는 뭐 그런 양자의 측면을 다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보여지는 내용은 보도에 가짜뉴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우리 앵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뭐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네. 하나 더 뭐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조에 대한 문제, 주장에 대한 문제. 왜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다른 게 당연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을 해주는 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방통위원장을 3년 하셨나요? 더 이상 꽤 오래 뭐 하셨죠? 4년 가까이 하셨죠? 그래서 원래 임기를 다 채웠으면은 한 달 모자라는 4년인데. 아, 그래요? 예, 두 달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예. 3개월 모자라는 4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떠세요, 좀, 소회가?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거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제기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방통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지금 상황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제라는 영역이 네. 누구로부터 환영을 못 받아요. 다 욕으로도 먹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인데 방통위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면 할수록 그 긍정적인 역할로 찬성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네. 뭐 이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도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활동 계획 같은 거 잡으신 거 있습니까? 집이 3번이시라고 예, 예, 3번입니다. 오늘, 예. 오늘 아침 오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여기가 3번에서 여기 오기가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그 저 본업이 있었으니까 아, 변호사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 좀 몸도 추스려야 되겠죠. 아. 많이 그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뭐 네.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뭐 좀 그 정비를 할 필요성은 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자주 보셨죠?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랬을 것 같은 동명상인이라고. 아니요, 뭐. 아니에요? 과정 중에 가끔, 통화는 했지만, 네. 상호 관련해서 서로 뭐, 어느 위치에서든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지, 뭐, 이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 할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못 쫓아내갖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 좀 알던 분이긴 한데. 네. 뭐, 특별히 이 과정에서 더 연락을 해서 뭐, 담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3분에서 오셔갖고 아침 일찍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저희 정리할까 싶은데요. 네. 예. 그,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네. 이 올바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형성된 여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돼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선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민주주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허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든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 이게 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언론에 노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 전직 방통위원장께서 흔히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상파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라 그러는 말이죠. 마치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를 수단을 갖고 있는 채널에서 지금 사실상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아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송수단이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 누가 그 소구력 있는 호소력 있는 소리를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네. 뭐 그 결정이 될 문제지 네. 지상파로 전송이 되는지 아니면 케이블로 전송이 되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지 이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끔 보면 그냥 마침 자기네들이 아직도 엘리트 방송인인 것처럼 아니, 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고 저는 그래서 하고 있죠. 방통위원장께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다는 건 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아, 그런 예, 걸 이제 예. 얘기하려고. 그리고 지금 뭐 지상파 방송사들도 네.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수익도 상당히 내고 있고. 그렇죠. MBC 뭐, 그 수익이 상당하다. 예, 예. 이걸 서로 간에 그 뭐 어떤 전송수단을 가지고 우월성을 따지고 이러던 시대는 이미 지났죠. 아, 알겠습니다. 예. 누가 정론을 얘기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우리 한상희 위원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쉬운 자리가 아니셨을 거라 생각하는데